몰아서 이걸 한꺼번에 다 처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 제가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달잖아요. 쓴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달아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안 사줘요. 이거 뭐 라마한테 누가 케이크 사주겠습니까? 아, 농담이고요. 여튼 이 케이크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1톤 정도는 드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 달콤하니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아니에요, 못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완전 고통스러운 고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1톤, 치즈 떡볶이 1톤, 초콜릿 1톤 이런 거 다 좋아하지만 불가능하다고요. 공부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가 힘든 이유는 한꺼번에 하려니까. 몰아서 이걸 한꺼번에 다 처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몰아서 하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심리학적으로 공부할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눠서 하면 부담 없이 오히려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려면 이거 너무 힘든 겁니다. 계속 놔두면 시간이 갈수록 공부할 양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요. 단순히 내가 요만큼 안 했고 요만큼 안 했고 더해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 100시간을 내가 못했다.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경우에는 100시간이 아니라 200시간, 300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수포자, 영포자 이런 말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거 안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작은 방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요, 공부 시간을 더 늘리지 않고서도 학습 효율이 올라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할 때 몇 시간씩 끊어서 공부하면 좋을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계획을 짤 때 한번 자리에 앉으면 몇 시간이나 해야 되지? 물론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해도 집중이 잘 유지가 된다면 얼마든지 길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러기 쉽지 않죠. 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영어 단어만 지금 4시간 외우겠다, 그게 잘 됩니까? 인간의 집중력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저하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공부를 한 번에 하는 게 효과적이냐, 특히 수업이 별로 없이 자기가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말이나 방학 때나 휴가 때나 이럴 땐 좀 많이 고민이 되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면 50분씩 하세요. 50분 공부, 10분 휴식, 이걸 한 단위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국의 학교에선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분의 차이는 있지만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도대체 50분이 50분이지? 이건 교육 심리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걸 생각해보면 공부 시간을 짧게 하고 자주 휴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짧게 해버리면 배우는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이 내용에 본문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업이 끝나버리는 거죠. 쉬었다가 또 시작하고, 쉬었다가 시작하고,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면 또 그때마다 집중을 다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게 또한 소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값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게 50분 공부, 10분 휴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교육부 장관님 생일이 월요일이야, 그래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치면 2월 4일은 전 국민 휴가 가는 날입니다. 왜냐고요? 제 생일이거든요. 아, 그때 되면 그걸 먹을 수 있겠네요. 누가 사주지? 제 돈 누구 사야죠. 뭐 누가 사줍니까? 라마 따위가 무슨 케이크야. 풀이 다 뜯어먹어. 자, 농담이고요. 여러분, 괜히 모든 학생들이 50분, 10분 이 패턴으로 수업을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학습적으로 효과적이니까. 게다가 우리는 이미 그 패턴이 너무 익숙해요.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수업을 들었잖아요. 설령 졸업을 하신 지 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에 임박할수록 시험이 지속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 100분이다 라고 한다면 한 번에 100분씩 공부를 해서 100분 동안의 집중력을 계속 길러나가는 거죠. 한데 지금 뭐 공부가 내가 많이 익숙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50분 공부, 10분 휴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성적 잘 나오는 법. 어떻게 공부하냐면 50분이 아니라 45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을 쉬고 그리고 나서 45분 동안 공부한 거를 5분 동안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총 공부 시간은 50분으로 똑같아요. 휴식도 딱 10분이고요. 학교 수업을 통해 가장 익숙해진 학습 시간이죠. 똑같은데 실제로 해보시면 여러분 기억에 훨씬 잘 남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45분 공부를 한 다음에 최적의 복습 주기에서 첫 번째 복습이 10분 뒤에 5분 복습이었잖아요. 이 첫 번째 복습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업이 종료가 된 다음에 5분씩 복습했을 때 기억률이 무려 1.5배가 높았던 그 실험도 알려드렸죠. 공부 시간은 똑같은데 그 5분만 빼서 배치를 조금만 다르게 해도 기억률이 월등히 올라갑니다. 만약에 45분 공부, 10분 휴식, 5분 복습 이 패턴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 50분 공부하고 10분 복습인데 50분 공부의 앞에 5분을 지난번 공부한 거에 복습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정말 5분을 정말 정확히 마치려고 애쓰신다거나 1분 단위로 막 시간 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소한 학습을 하시기 전이라면 지난번 공부한 내용을 단 5분이라도 복습을 해보시고요, 학습을 지금 마치고 난 상태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학습한 그 내용을 단 5분만이라도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토가 옛날에 뭐였죠? 아침에 본 거, 저녁에 본다, 어제 본 거, 오늘 본다. 이런 작은 방법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